나 옛날에 오빠 상풀하다가 그날 되게 빨리 답을 맞힐 것 같다고 써보십시오도 하지 말고 거의 단칼에 아니라고 계속 하라고 시킨 거야. 잘 안 들렸는데 그냥 내가 틀렸습니다 하고 공부하세요 딱 때렸는데 정답이었던 거야. 맞아. 아, 그 난리 났었지? 그래서 완전 아, 진짜 좋아. 어떡해. 종자 다 내리고 집에 갈 때 운전을 하는데 너무 막 눈물이 너무 나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아, 그럴 수 있어. 너무 죄송하기도 한데 근데 그렇게 너무 되면 서러운 거야, 막. 그게 되면은 위축돼서 방송이 안 돼요. 다들 그런 경험 있어. 그래? 난 오빠가 즐기는 줄 알았는데. 예능에서 이미지 자체가 너무 밉상으로 막 깐족되고 이런 걸로 찍혀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기대하면은 거기에 더 부응을 하려고 더 깐족되는 거야.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간을 건너. 쟤는 그냥 밉상이다 이게 돼가지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되게 회의가 왔던 적은 있어. 진짜? 해방감을 느낀 게 라디오였지. 오빠 라디오 너무 잘해.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계속 꾸준히 왔던 문자가 뭔지 알아? 전현무 씨 오해해서 미안합니다. 아, 너무 감동받아 그러겠다. 그때는 좀 감동이 아직도 와. 근데 오빠 좋아하는 사람들은 표현을 적극적으로 덜 하는 것 같아. 맞아. 나도 머리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상 보면 힘들지만 묵묵히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일단 세 명의 완벽한 응원군이 있으니까. 그래. 아유. 여전히. 정리는 6시를 보여 주니까. 근데 나는 아나운서 호칭을 버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한 것 같아. 그랬던 것 같아. 나요. 근데 안 버려지지. 지금도 누가 나한테 뭐 송현 아나운서님 하면 기분이 막 불쾌하진 않아. 아, 그럴 수 있겠다. 난 나를 너무 아나운서로 안 봐서 불쾌하네. 그러니까 이게 다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더라고. 맞아. 왜냐면 나는 아니, 나한테 오빠 아나운서나 하지 이런 말이 엄청 나한테 상처인 거야. 새로운 분야에서 한참 계속 오랜 시간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렇죠. 작품도 되게 많이 하고 오래 했고 그런데도 아직도 아나운서 하니까 와, 내가 상쿨할 때 그렇게 인기가 많았나? 좀 누리고 살 걸. 그럼 대단하셨죠. 본인만 모르셨네. 진짜 최고였어. 그랬는데 막 그때 좀 더 나 인기 많아 막 이렇게 좀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못 즐겼지. 눈치도 보이고.